이 글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을 통해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 지식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성경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 또한 이 내용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참 신앙을 위해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 전쟁과 평화, 지옥과 천국. 본문 이사야 52장 7절,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평화의 사자 일행은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지구를 돌고 돌면서 평화를 외쳐왔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인류의 소망이다. 용, 곧 마귀, 사단, 뱀은 하나님의 나라 하와와 아담에게 기습으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부터 지구촌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일로 창조주 하나님은 약 6천년간 지구를 떠나 계셨고 마귀가 지구촌을 6천년간 통치해왔다. 6천년간의 전쟁 승패는 계시록에서 끝난다. 모든 일은 먼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미 하늘에서 이겼으므로 이 땅에서도 이겼다. 하여 이때부터 마귀가 잡히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여 그 옛날 떠나가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드시게 되었다. 이것이 약속한 새 언약이며 새 시대이며 회복되는 재창조된 새 나라, 새 민족, 새 예루살렘 천국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떠난 육체만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육체가 신인 합일체가 되어 함께 사는 때이다. 이 사람들은 옛사람들이 아니요 계시록 때 창조된 새 나라 새 민족이다. 아담 범죄 후 지구촌을 떠나가신 하나님은 지구촌의 회복을 위해서 시대마다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과 있었던 바 일들을 알려왔고 또 장래의 일을 알려오셨다. 노아의 때도 모세의 때도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님 재림 때도 알려오셨다. 한 시대가 부패할 때마다 새 시대를 여셨고 장래 일을 알려오셨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을 이루지 못한 적은 없었다. 하나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천문이 막혀 알지 못했다. 신약 계시록은 새 언약으로 약속한 것이며 가감하지 않고 다 이루신 것이다. 이를 믿으라 하신 것이다. 계시록 성취 때는 선민의 배도하는 일과 마귀의 멸망하는 일이 있고 구원하는 일이 있었다. 마귀는 죽을 것을 알므로 결사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어 유포하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진리로 진실을 알렸다. 참과 거짓의 증거는 예언한 것들의 실체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자는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와 마귀의 씨로 난 자들을 드러내었다. 이는 마귀와 마귀의 입을 막는 좋은 증거이다. 마귀는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6천년간 거짓말을 해왔다. 한때 휴거한다고 나라가 온통 법석을 떨었다. 휴거했는가? 그리고 14만 4천명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합한 것이다. 3 곱하기 4는 12,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이런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총동원하였으니 마귀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다. 한기총과 종교방송 CBS는 어찌 그리 거짓말을 잘하는가? 마귀에게 배운 거짓말이 아닌가? 왜 거짓말을 지어내는가? 온 세계에 거짓말하였고 온 국민을 거짓말로 미혹하였다. 아담 하와같이 말이다. 이래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는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 누구같이? 뱀같이 말이다. 이제는 거짓말쟁이 마귀가 심판받아 없어지고 참 하나님의 진리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꾼 죄는 성령 회방죄이다. 이는 성령의 말씀과 뜻을 바꾼 것이다. 신천지와 한기총의 교리 비교 중 한기총의 100가지 거짓말을 보라. 아니라 하겠는가? 신천지 예수교회는 인류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 확인하라. 태초의 말씀인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한 진리이다. 신약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체가 있다. 가감 없이 말이다.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진리로 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났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났고 우리는 계시록이 이룬 실체들이다. 하나님께서 6천년간 역사에 오신 목적은 계시록의 약속, 세 나라 세 민족 열두 지파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열두 지파가 계시록의 약속을 이룬 실체들이다. 이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천국 민족이다. 세상에는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약속의 이 민족과는 다르며 이 약속의 민족은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며 천민들이다.